을축일주 월별 강의죠. 계절 강의. 4월. 4월이다 하면 격은 뭐예요? 편인격이지. 편인격. 그 다음에 12운성은 경지. 그죠? 그 다음에 12신살로는 인호술이니까 재살이네. 응? 요거 인호술 넣으면 요 자가 딱 그 오를 때린다 이거야. 장성을 때리는 게 재살이잖아. 재살.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러니까 그 이런 거야. 또 편인격에 요거는 또 이제 천을귀인이죠. 가장 이제 본질적으로 월을 본다는 거는 날씨로 보면 계절을 보는 거잖아요. 공간을 보는 거고 온도를 보는 거란 말이야. 장소. 네? 그 다음에 뭘 봐요? 사회를 보는 거잖아. 내가 태어난 그 공간의 온도, 기후, 조건 이런 거를 보는 거잖아. 월지가. 그래서 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를 낳게 만든 부모의 인자란 말이야. 항상 월을 그렇게 봐라. 그럼 그 월을 해석할 때 해석하는 수단이 이런 거야. 일단은 십성, 12운성, 12신살로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야, 이게.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계절적인 계절을 하면 이게 부모 복이 되는 거야. 내가 사회 복이 되는 거고. 그쵸? 응. 그 다음에 요걸 보고, 그 다음에 나라는 일지가 이 어떤 상호 관계를 유지하는가. 이걸 보는 거잖아요. 운동성.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보고 내가 부모하고의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부모 형제하고의 관계성이라든지, 사회적 관계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기본이 되는 거지. 요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주변 글자들을 보는 거란 말이야. 예? 자월은 뭐 이제 계절로 보게 되면 춥잖아. 추우니까 추운 을목이. 예?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 온도가 따뜻한 글자가 천간에 있어야죠. 예.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따뜻한 글자가 없다고 해서 죽나? 힘들 뿐인 거야. 힘든데, 힘들다는 거는, 여러분, 힘들다는 거는 좋은 거일 수도 있어. 아, 그러니까 힘드니까, 힘든 걸 극복한 사람하고, 힘 안 든 상황을 그냥 보낸 사람하고, 이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우리가 병이 약이야. 병이 없으면 약도 없죠. 병이 없는데 뭔 약이 필요해? 병이 있으니까 약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죠? 병이 약이야. 그럼 병약. 병약 이런 병약. 그러니까 사주에 이제 그 고소에 보면은 병약이 있어야 발복이 크다. 이런 말도 있어. 응? 병도 있고 약도 있는 사주가 더 발복이 크다. 이치에 합당하죠? 병이 없으면 발복을 하나? 발복이 없는 거지. 그냥, 뭐, 그냥 사는 거지. 병도 없고, 응? 재미없는 거야. 심심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세상 만물은 음양이다. 음이 있으면
음생 양사, 양생 음사. 그죠? 그 12운성의 논리인데, 항상 음, 양, 그 다음에 그 중이 있는 거예요. 음, 양, 중. 음, 양, 중. 세 개잖아요. 그게 천, 지, 인. 이거야. 에? 3이라는 숫자가 그런 거예요. 그게 생의 숫자거든, 생의. 그죠? 3은. 살아있는 숫자잖아. 3이 생이잖아. 어. 그러니까 3이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사람. 그냥 음양만 있으면 재밌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음양 중이 항상 있으니까 재밌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항상 우리가 이 역학이잖아요. 그죠? 바뀔력. 그러니까 바뀌는 걸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바뀌는 게 인생이다 이거지. 우리 인간으로 치면.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면 공부할 필요 없잖아. 변화가 있으니까 뭐 그 변화를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이치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 그러면은 을목이 자월에 태어났다 이거지. 자월에. 자월에 태어났다면 이제 요런 패턴으로 이 자월을 해석을 해보자 이런 거야. 에? 자월은 그러니까 편인격이다. 에? 그러니까 편인격을 어떻게 상상하면 돼? 을목은 어떻게 해요? 봄, 여름에 잘 자라잖아. 근데 겨울이 태어났잖아. 편인 냄새가 안 나? 악조건에서 태어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겨울에 을목이잖아. 그거 그런 식으로 보라고, 편인은. 일단은 추운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눈치도 봐야 되고. 왜 하필 봄에 태어나면 좋은데 왜 겨울에 태어났지? 이럴 수 있잖아. 그걸 편인의 모습으로 해석을 해봐라. 그게 부모를 보는 나의 시선이라는 얘기야. 그런 거죠. 거기에 병지, 외롭다. 그치? 병지는 외로운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게 편인하고 병지는 동병상련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렇게 자수가 그런 이미지를 준다는 거야. 내가 사는 부모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이 그렇다는 얘기야. 항상 그런 거에 제살까지 있으니까. 이거 편인, 병지, 제살은 뭐야? 제살은 적군이잖아, 적군. 그러니까 제살이라는 환경은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적진이라는 개념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적진의 편인 같은 존재, 그 다음에 그런 존재로 인한 나는 왜 하필 이런 추운 겨울에 내가 병약하게 태어났냐, 악조건에서 태어났냐라는 가치관을 갖는다. 근데 그 약한 게 천을귀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천을귀인은 복이잖아, 복. 그러니까 저게 추우면 어떻게 돼요? 을목 입장에서 추우면 막 그런 편인 냄새, 뭐 제살 냄새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게 날씨만 풀리면 어떻게 돼? 저 자수가 내 자양분이 되는 거잖아. 그럴 때는 천을귀인의 역할을 한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저게 전혀 값어치 없는 게 아니죠, 이게. 이게 실제 자월의 을목들이 자수가 인성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시안에 그 부모 그 뭐 땅이라든지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유산 받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나한테 안 올 것 같아.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아닌 거야. 돈도 안 돼. 에? 그리고 나한테 주지도 않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어떤 거야? 반드시 도움이 된다 이게. 운에서 화를 만나든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생각지도 않게 실제 내가 자월에 이 을목에 병화 있는 이 저 보살
그 도스님하고 같이 인연되면 그 보살이 그 강원도 출신인데 강원도의 그 유산을 부모 유산을 진짜 그 다 옛날에는 강원도 땅값 완전 똥값이었잖아요. 그런 걸 물려받더라고. 그런 걸 물려받고 또 도우수님이 그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그 절을 하나가 절터가 있었는데 그걸 사라고 했는데 이제 도우수님이 안 사가지고 자기가 산 거야. 근데 그게 개발돼가지고 100억 보상을 100억을 받았어. 그런 게 잦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혀 그렇잖아. 그게 100억이 되리라고는 어떤 꿈에도 꾸지 못하는 거지. 그죠? 그게 불과 2010년도 인, 묘, 진, 사. 그러니까, 그, 언제야? 13년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야. 그게 사화가 딱 떠가지고, 응? 사가 와가지고 보상을 받아버리는 거야. 사오미에서. 사오미에서 보상을 받아버리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려 있어도 물은 물이죠. 그럼 을목한테는 물이 생명수 같은 존재잖아. 근데 얼려 있으면 어떻게? 당장 써먹지 못하는 거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치? 내 마음은? 내가 사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런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역으로 보면 이런 거야. 자월의 을목이 다른 사람 이렇게 보면, 하, 그냥 어떻게 생각하겠어? 요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안 돼?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에이, 나한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막 부담도 될 것 같, 부담도 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편인들은 그렇게 탁 만약에 포기해버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북덩어리를 내가 포기하는 거잖아. 그런 것도 생길 수 있다. 그죠? 거기에 이제 지금 일지를 보게 되면 이게 만약에 뭐 이제 배우자다. 어떤 배우자? 얼추일주의 배우자는 힘든 배우자라고 했잖아. 여기에 계신 기전에 재생살 재극인하는 그런 배우자다. 내가 그 배우자를 어떻게 버릴 수는 없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가 인동초처럼 버텨야 되는 옛날 그 부모님의 그 옛날의 어머니의 마음 같은 그런 거지.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에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혼도 못하고 그냥 막 자식 때문에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참으면서 살아온 그 인동초의 마음이잖아. 그게 을축이다. 배우자도 그렇다. 근데 이 배우자가 자월에 태어났다고 하면 이게 해자축이죠. 축토도 한번 개발되면 대박이야. 그렇잖아. 매립지잖아. 매립지.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그냥 보면 부모나 에? 배우자나 답이 없는 인간들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한번 대박 기질이 좀 있죠. 그런 걸 뭐라 그래? 고진감래라고 하잖아. 그런 거죠. 그런 존재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고 이제. 요거를 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축 입장에서 자를 어떻게 보겠어요? 요렇게 보라고. 그러니까 자 입장에서 축을 어떻게 보? 그러니까 축 입장에서 자를 보는 거는 내 배우자 입장에서 부모 형제를 보는 거잖아. 육친 관계로 보더라도 내가 사회를 보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 자 입장에서 요거를 요렇게 보는 거는 사회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거야? 부모 입장에서 뭐 며느리를 보든지 뭐 그런 거잖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석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오행적인 부분으로도 해석을 하고 또 그게
정 안 된다면은 그냥 신살적으로도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유축은 자수가 뭐예요? 육해잖아요. 그 다음에 신자진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축이. 반환살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또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거야. 해석할 때. 예, 그런 도구를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는, 축인데 자를 보면은 이게 더 추워진 거잖아. 뭐 추운데 추운 게 있다. 그닥 뭐 기대도 안 하는 입장인 거죠. 그죠? 예. 그래도 이제 육합으로 연결이 돼 있고 방합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어떤 거야? 부모 말을 잘 듣겠죠. 자주 보겠죠. 보는데 이제 오행상으로도 자축은 조용한 거란 말이야.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 고요한 거잖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일단은 보시라 이런 거고. 그래서 축 입장에서 자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예? 나쁘진 않은데 육해로 계산을 하면은 부모들을 어기면 안 되겠죠. 며느리가. 배우자가. 예. 저승사자니까. 그런 패턴이고. 자 입장에서 축은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자를 보관하는 거잖아. 여러분 자가 뭐냐 하면 씨앗이라고 했잖아. 이거를 유를 뭐라고 그랬어? 시종자라고 했죠. 종자.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열매가 경금이 열려서 이게 떨어져 가지고 이게 씨앗이 된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씨앗이 어떻게 돼요? 다른 씨앗으로 변하죠. 이 자로 변하는 거잖아. 이거는 발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씨앗이야.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열매에서 그냥 씨앗 나온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그런 걸 우리가 산삼 같은 거는 해가 만다고 하거든. 잘 발화하게 만드는 상태. 예. 그러니까 근본은 이거야. 이게 씨앗이야. 여러분. 이게 천간으로 올라가면 개수죠. 예? 이게 숫자가 뭐야? 6이잖아, 6. 우리가 선천수를 배웠죠? 0, 1, 2, 3, 4, 5, 6, 7, 8, 9. 뭐, 이게 이렇게 가도 돼. 이건 저 음권 양권의 개념이니까. 어떻든, 1, 2, 3, 4가 이제 선천수고, 6, 7, 8, 9가 후천수죠? 이건 토고, 그죠? 이건 기토고, 이건 무토고. 그러니까 이걸 생수라 그러고 이걸 성수라 그러잖아요. 저번 시간에 강의했잖아요. 이거 뭐라고? 이거 임수, 정화, 갑목, 신금. 이거 뭐? 계수, 경화, 을목, 경금. 이래서 이게 양권, 이거 음권이라고 했잖아. 예. 요런 개념에서 이거는, 이거를, 인간 세계를 창조해 내기 위한, 선천수의 개념이다. 그래서 음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러면 그 인간 세계의 첫 그 시종자가 계수란 말이야. 여러분. 자수. 이 육이 뭐냐 하면, 정육면체야. 여러분. 육, 정육면체라고. 육이. 그런 개념이야. 이게 음양, 음양으로 치면은 이게 음양, 음양, 이게 항상 삼으로 변하거든? 음양, 중 해가지고 삼으로 변한단 말이야. 변화는, 그러니까 어쨌든 변화는 갑, 삼이야. 삼, 갑이야. 항상, 여러분.
삶이 돼야 눈치를 본다고. 새끼 나야 눈치를 본다는 뜻이요. 그 삶의 그 중간이 빠져버리면 이게 삼 해가지고 뭐가 되느냐면 뭐야 삼 해가지고 구가 되는 거요. 삼이 세 개가 있어가지고 구가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그 삼의 하나를 빼버리잖아. 그러면 이 해가지고 이게 뭐가 돼? 육이 되는 거 육이. 숫자 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이거 뭐냐 정자야 정자. 인간으로 치면은 이게 정자예요, 정자. 요게 있어야 생명이 올라간다고. 올챙이 하나, 요게. 응? 그니까 자 입장에서 축을 봤다는 거는 이거 냉동창고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자에서 인 되면은 탁 발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꽉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튕겨 올려져 나가야 제대로 생명이 올라온다고. 여러분 애 낳을 때 힘 줘야 되잖아. 그게 축이에요, 축. 응? 힘 줄 때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딱 주는 거잖아. 응? 굽혔다가 탁 피는 거라고. 이게 탁 압축했다가 팍 그것이 오는 거거든. 여러분이 애들 낳았으니까 다 알겠지. 그게 축이야 이게. 그러니까 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야? 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엄마고 이렇게 보세요. 이게 엄마고 이게 저 배우자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저 배우자들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얘기해봐. 응? 좋아한다고. 자는 인을 목적으로 가는 거니까 축이니까 답답하겠지. 미련 곰탱이. 축을 지나야지 이거 가는 건데. 그러니까 역할은 다 한다는 얘기야. 며느리가 소처럼. 그전에. 그렇지. 답답. 그렇지. 그러니까 축이 저 자한테 도움은 되는 거야. 근데 어떤 거야? 막 2% 부족한 거지. 화끈하게 도움 주는 게 아니지. 그냥 자기 할 일 그냥 조용히 묵묵하게 하는 배우자 같지 않아? 그런 패턴. 아니 뭐 어떻든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그 실제 사주를 봤을 때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해보라는 거야. 지금 해석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어떤 거야? 답답해도 이게 저장량이 많은 거죠. 그런 거야. 고진감내 온 거지. 그러니까 며느리, 좋은 며느리 온다니까. 예? 근데 좀, 답답한 며느리인 거지. 소처럼 가는 며느리, 소 같은 며느리, 예? 소 같은 남자, 이런 것도 돼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저게 원류가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자월의 을축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예? 이거죠? 꾸준히. 힘들어도. 예? 조용히, 묵묵히, 가면 어떤 거야? 이게 방압이니까,
어떻게? 일가를 이루는 거죠. 언젠가는 일가를 이루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인성이다 하면 어떤 거야? 만약에 공부다 치면은 그 공부에 대한 일가를 이루는 거죠. 근데 그 공부가 어떤 공부야? 보이는 공부야? 안 보이는 공부야? 그렇지. 그러면 그 시 공부니까, 시종자 공부니까 어떤 공부야? 요즘 그게 뭐예요? 기초 과학이라든지 양자 뭐 물리학이라든지 뭐 IT 뭐 이런 계열 뭐 생명 공학 그다음에 뭐 농촌진흥청 가보면 그 종자 배양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거라든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다음에 그거는 어떤 살기 위해서 그렇지. 을목은 그런 쪽으로 가겠죠. 정신적으로는 좀 그렇죠. 어차피 을목은 인간 세상을 살아야 되는 개념이니까 그런 쪽이 맞다. 정신적으로 갈 거면 갑목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갑목은 길잡이 역할을 하잖아. 을목은 살아가는데 편리한 것들이요. 뭐 새로운 뭐 종자 개발을 해가지고 뭐 식물을 만든다거나 뭐 아니면 뭐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낸다거나 새로운 신약을 바이오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뭐 정신적으로 가면은 뭐 어떤 예술 쪽으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월일이 방합이다. 공부 월일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근데 언제 공부하냐 이거 저 패턴에서는 봄 여름에 공부하겠죠. 봄 여름 돼야 공부하겠죠. 가을 겨울은 추워서 공부 못 하겠죠. 그런 개념이요. 그리고 인성 방합이다 하면 공부 잘 안 하려고 그래. 그 본질은 뭐냐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못 하는 거야.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연해 가지고 때려쳐 버리는 거지. 근데 결국은 해. 꾸역꾸역 한단 말이야. 아이, 내 공부할 그 팔자 아니다 하는데도 계속 공부할 일이 생겨. 그럼 살다 보면 공부를 계속 해온 거야. 이게 내 그런 개념. 그러니까 내가 언제 원해서 하는 공부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은 공부인지 자격증을 따도 써먹을 공부인지 안 쓰니 그건 화가 와야 내가 동기부여가 되는 공부가 되겠고 화가 없을 때 공부하는 건 그냥 하는 거잖아. 원리를 지금 해석하는 도구들 그다음에 그 도구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제 공부를 하신 거야.